예방접종 때문에 특별히 부작용이 생기는 경우가 흔치 않기 때문에 애기들은 가까운 병원에서 접종을 하는 것을 우선 추천합니다. 대학병원에는 아픈 애기들도 많기 때문에 그 동네 병원, 가장 갈수 있는 가까운 병원에서 접종하는 것을 추천하고요. 그리고 환자들이 가장 없을 만한 시간대에 접종하는 것을 추천합니다. 그래서 오전 11시부터 1시 사이나 오후에 2시부터 4시 사이가 그 소아과 환자들 제일 적을 시간이기 때문에 이때 오셔서 다른 궁금한 것도 상담 받으시고 접종도 하실 것을 추천합니다.